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40톤의 물이 폭포처럼 콸콸콸콸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직접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건물에서, 야, 이건 뭐 폭포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 시민분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인데, 알고 봤더니 사우나 수영장 복합시설 건물에서 내부 물탱크가 터져서 약 40톤의 물이 지금 이처럼 마치 폭포처럼 아래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있었던 식당의 영상도 저희들이 확보가 됐는데요. 천장에서 이처럼 물이 줄줄줄줄줄 새고요. 바닥에는 물이 상당히 흥건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파손된 물탱크는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됐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건물의 유리창까지 지금 뚫고 나와서 마치 폭포처럼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를 봤더니 그들 건물에서 이제 폭포처럼 물이 너무 거세게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전구 따라서 새 군영에서 물이 굉장히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퍼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양수기 갖고 와서 펌프로 퍼내고 있습니다. 정학진 변호사님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영상 보고서 합성인가 처음에 의심도 했고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수영장 다니는데요. 그래요. 수영장 일반적으로 지하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 건물에는 그렇구나. 4층하고 5층 예. 사이에 그 물탱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시공이 안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발생을 했나 했겠죠. 다행히 차한대 파손되고 그냥 그 재산상의 손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인사상의 어떤 피해는 없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명피해 없는 게 진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